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있는 부분도 이제 면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시프트 누르시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누르고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여기에 맞게 조금씩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을 잡고 여기도 타겟들대로 그냥 이렇게 조금 붙여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이제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F10번으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해 주시고, Shift 누르고 여기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갖다 놓으시고, 마찬가지 뒤쪽도 마찬가지. 시프트 눌러서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쪽을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 쪽을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바라보시면 여기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나눠야 되고, 또 하나를 더 나눠주시면 여기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이 되니까 인서트 엣지 루프를 가지고 하나, 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잡고, 브릿지. 두개 잡고, 브릿지. 두개 잡고, 브릿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뒤에 쪽도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세개 해서 여기 또 인서트 엣지 루프 하나, 둘, 두 개를 잡고 브릿지, 두개 잡고 브릿지, 두개 잡고 브릿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잡아주시고, 이동키로 밑으로 내려주시고, Shift 누르고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R로 일자가 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키로,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 번, 두 번. 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시프트 있고, 여기서 여기를 또 잡아주시고, 웰드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부분도 이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F10번으로 여기도 자, 요렇게 이제 테두리 부분만 여기만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선택하시고, 자, Shift 누르고 얘도 안쪽으로 여기 이쪽 끝나는 지점까지만 당겨주세요. 그리고 스케일로 이쪽을 잡고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고,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타겟을 들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까지 잡고 시프트 누르고 일자로 당겨주시고 스케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위치를 자, 얼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점을 두 개를 잡고 웰드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닫아주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아까 전에 잡았던 여기 선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선을 잡아주시고, 자, R로 바꿔주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스케일로 약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로 쭉 하고 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딱 하고 만나면 그 다음에 여기로 쭉 하고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당겨주시고 위치를 여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같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를 잡고 자, 해서 R로 당겨주시고 쭉쭉 그 다음에 위치를 아래쪽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 주시면 우선은 대략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 남은 부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너무 둥글둥글하게 되죠. 이것도 그러면 좀 잡아주시긴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잡아주시냐면요. 어쨌든 여기 끝자락 쪽은 바리게이트를 무조건 쳐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인설 대치로 프로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얘도 여기랑 여기 두 개를 치겠습니다. 두 개를 치시고 자 여기는 너무 각지면 안 되니까 지워주시고 여기서 올라갔던 애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조금 거시기하긴 하지만 자 먼저 두 개를 여기를 우선은 컷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네. 자, 그러면 여기는 F11번으로 R로 Shift를 눌러서 약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버텍스를 가지고 여기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각형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의 형태가 잡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그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다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가지고 여기를 0.0에서 여기 있는 부분은 제거하시겠습니다. 하시고 이동키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잡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마찬가지 선은 베이스로 여기를 0.01 하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일자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하고 여기도 그러면 여기 있는 면도선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는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기는 지울게요. 그냥 델레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컷으로 여기를 일직선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일직선으로 찍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인설트 엣지로 인설트 엣지는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 우선은 요렇게만 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여기는 우선은 잡히게 되죠. 뒤쪽도 마찬가지 그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요거는 이제 아까보다는 좀더 낫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너무 딱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군데를 잡고 델레트 엣지로 눌러주시고 다음에 Shift 마우스 오른쪽키 Delete Edge 요것도 Shift 마우스 오른쪽키 Delete Edge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여기도 Shift 마우스 오른쪽키 Extrude Face로 여기를 0.01로 해주시고요. 아, 더 작아야 되네요. 그냥 스케일로 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약간 이렇게 줄어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면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타겟을 대로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는데 요것 또한 자 먼저
또 면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이것도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키 익스트루드 페이스 옵셋은 0.01 해주시고, 여기 면 잡고 델레트키. 자, 여기를 잡고 일직선이 되게끔, 그 다음에 여기도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 페이스 0.01 하시고, 요것도 위치를 밑으로, 아니다, 먼저 하시고, 이제 여기 있는 면은 지워주시고요. 여기도, 아니다, 여긴 주면 안 되는구나. 여기 있는 면은 지워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위치, 여기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여기 있는 부분만 지워주시고, 컷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여기를 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네요. 그냥 어차피 타겟들을 해서 그냥 붙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여기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제가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타겟들로 다시 붙여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선을 잡아주시고, 여기 끝나는 지점까지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우선은 10번으로 잡아주시고, 시프트 누르고 얘를 여기까지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었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자, 늦긴 했지만 다시 여기를 잡고 시프트 눌러서 당겨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해주시고, 아직 붙이기 전에 먼저 인설 대치로 위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건 컷으로 여기를 잘라주시면 되죠. 여기는 웰드.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선으로 두개 잡고 브릿지, 여기 두개 잡고 브릿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타겟들을 가지고 여기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잘안 붙으면 그냥 점을 잡고 붙일게요. 점을 잡고 여기 있는 부분은 웰드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거를 우선은 여기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우선은 꺾이지 않게끔 인설트 엣지로 불 가지고 여기랑 여기.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우선은 여기 이제 밑에 바닥은 이제 닦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요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시면 요렇게 되죠.
자, 여기 있어. 이제 마지막은, 여기 있어. 마지막은 1번으로 우선 돌려주시고, 여기 있어. 이 친구는 시프트 눌러서 여기까지 가주시고, 여기 있는 점이, 자, 타겟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당겨주시고, 여기는 우선은 바리게이트는 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게이트를 여기 끝자락, 여기 끝자락, 중간에 뭐몇개좀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우선은 여기를 잡고 시프트 누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마지막 여섯 번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잡아주시고요. 자, 요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잠깐만요.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도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마지막, 여기 있는 점만, 어차피 같은 데니까,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마지막 스케일로 조금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주시면 지금 같은 우선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어이구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선은 끝이 났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선 이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